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몸빼가? 황석헌이라고요? 네. 예, 누를 한자 돌 석자. 네. 예, 집 헌자로 해가지고 금메달 선수의 집이다 뭐 이런. 금메달만큼이나 특별한 허용도 씨의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11월 눈이 내리는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어, 이거는 예. 지금 홍시가 많이 달렸잖아요. 혹시 까치나 이렇게 먹으라고 남겨두신 건가요? 네, 까치가 오면 먹고 뭐 네. 또 이렇게 가끔씩 왔을 때 네. 먹을 만큼만 딱 따서 네. 뭐 한 두세 개씩 딱 먹고 가고 그래요. 이 정원이 이렇게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뒤에도 있는 건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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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지? 어머! 어머! 아니, 저 처음 봐요, 같은데. 이런 거! 그래요? 당나라 네, 유니콘이에요, 유니콘! 말해. 유니콘 아니고 이제 우리 말이에요, 뭐. 네. 처음 봐서요. 나도 착합니다, 얘네들. 아니, 왜 말을 갖다 놓으셨어요? 한 5월달쯤부터 되면요. 네. 풀들이 엄청나게 올라요. 네. 잔디도 그렇고. 네. 얘네들은 이 잔디 깎는 기계보다 더 깨끗하게 아주 먹기 때문에 관리가 자동으로 돼요. 원래 세계 3대 관리 동물이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몰라요. 개. 두 번째. 고양이. 고양이. 말? 그렇죠. 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이에요. 진짜요? 말이 돼요. 반려견이요? 이 집의 비밀은 바로 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말, 셰틀랜드 포니!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아요? 안 무서워요? 너무 귀엽네요. 아, 진짜 귀엽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둥오리, 닭, 토끼, 잉어까지 19만 원하는 환경도시의 시크릿 가든 그의 꿈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아, 부러워요. 이런 공간에 이렇게 손주들 말도 한 번씩 태워주고 뭐 손주들이 뭐 얼마 좋아하겠어요. 네. 그것이 이제 곧 이제 뭐 고향 같고 뭐 어머님 품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그럼 여기 다 있는 공간이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크릿 두 번째 스타의 집에는 비밀의 방이 있다. 누굴까요? 먼저 외경만으로도 압도적인 이곳은 탤런트 김나훈 씨의 집인데요. 코코와 연봉까지 있는 럭셔리한 인테리어도 돋보이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방이 있으니 바로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 3대와 김치 냉장고 1대 그리고 각종 밥도둑 반찬들이 가득 있어요. 또 다른 스타의 집엔 마치 전시관에 온 듯 수많은 그릇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고급스러운 그릇부터 실용적인 그릇까지 다양한 그릇들이 한눈에 들어와 입이 떡 벌어지시죠? 바로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의 그릇방입니다. 여기부터 요 그릇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주신 그릇이에요. 이게 남편 생일, 아이들 생일에 꼭 하는 그릇인데요. 단 한 개도 깨지지 않았어요. 가수 K위의 집에도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독거 생활에 적적함을 달래주는 각종 조립식 모형 장난감들이 진열된 곳입니다. 남자 혼자 지금 동공이 확 열리는 게 느껴지네요. 네. 슬램덩크도 있네요. 네, 슬램덩크. 와, 이런 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집도 주목하세요. 깜짝 놀랄 비밀의 방을 보여드릴게요. 누구의 집일까요? 최고의 춤꾼 파피년준과 국악인 박예리 씨입니다. 대한민국 아티스트 부부죠.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저희 딸입니다. 남계선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구석구석 보물로 가득 차 있다는 이 집.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생각화를 넘나들며 뭐? 먼저 오락실에서나 볼 법한 대형 오락기가 거실 한 편에 자리 잡고 있고요. 파피년준의 보물이 있다는 비밀의 방은 바로 짜잔! 네, 바로 이곳입니다. 문구점 오락기 4대와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쪼개 게임 다들 아시죠? 정말 좋은 부모님이에요. 야, 저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오락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놓게 되는데 오락실에 있는 오락기 같이 동전을 넣어야지만 플레이가 돼요. 지금도 안에 100원짜리가 무수히 많이 있고요. 돌고 도는 거죠, 하나로. 저희가 저금통으로도 쓰는 용도이기도 하죠. 제일 많이 없겠네요. 파피년준의 꿈의 방이자 지금은 가족 오락실이 됐는데요. 이 집의 또 다른 보물은 2층에 놓인 당구대. 학교에서 준비된 가장 먼저 준비를 했던 게 놀러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슬이 지금 뭐예요? 예슬이가 저희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본 후로는 어딘가 위에 올라가면 아 여기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무대 욕심이 있어요. 3살짜리가 벌써 큰일 났어요. 파피년준의 시크릿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예전부터 좋아했었던 걸 꼭 집에 두고 싶었고 아직 한 가지를 못 이룬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자판기요. 자판기가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알아봤었는데 그 전국에 있는 걸 다 그냥 놓으실래요? 그 꿈 언젠가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스타들의 집은 서울과 가까우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는데 최근에는 제주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5월달에 이사를 다 했어요, 제주도로. 앞으로 결혼을 해서라도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바람만 스쳐도 기분 좋은 맛.